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10월 14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오염수 9차 방류를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탱크 70기 약 7만 800톤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이석해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바닷물과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 농도를 계속 측정하고 있다며 국가의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공개하지 않은 비공식 방류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내년 3월까지 두 차례 방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2011년 대지진 당시 손상됐고 이후 원자로를 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해수를 주입해왔습니다.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원전의 냉각수 저장 공간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일본은 결국 주변국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24일부터 처리된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동안에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원자로에서는 크고 작은 고장으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일 교도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8월에 있었던 사건, 즉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 2호기 건물 내에서 발생한 탱크 누수 사건은 사용 후 해결료 냉각풀의 수유확인용 탱크에서 발생한 누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원인을 찾아보니 탱크 아래쪽 열교환기실 배관이 손상된 탓이었습니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 8월 9일 원자로 2호기 사용 후 해결료 냉각풀의 수유확인용 탱크 내 물 높이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져 조사를 한 결과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 약 25톤이 누수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5층에 있는 냉각풀에 대한 물 주입을 정지하고 원격 조작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해 그동안 누수 원인 등을 조사했는데요. 지난 8월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10월 2일에서야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원인이 배관에 약 1cm의 구멍이 뚫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도쿄전력은 배관 손상의 원인과 함께 보수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보수 방법을 찾아내는 데는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관에 1cm의 구멍이 뚫린 사실을 최근에서야 확인했고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 25톤이 누수되었다고 발표했는데 1cm짜리 구멍으로 25톤이나 방류된 이후에서야 관리자들이 확인했다는 것도 놀랍고 과연 누수가 사고인지 고의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알려지지 않은 구멍이 더 있는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안에서의 이런 사건 사고는 너무 많아 다 셀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9일에도 원자로 2호기 내 해결료 잔해 반출을 시도하다가 반출장치에 달린 카메라 고장으로 중단한 일이 있었는데요. 결국 해결료 잔해 반출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고 원전 폐기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으로 여겨지는 해결료 잔해 반출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애초 이 작업은 2021년 시작되려 했지만 장비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지연되면서 이미 3년가량 늦춰진 것인데 또 실패한 겁니다. 도쿄전력은 9차 방류를 마쳤고 현재까지 누적 방류량은 7만 톤 수준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오염수는 여전히 130만 톤이나 남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일본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한 오염수 방류는 영원히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한편 중국과 일본은 IAEA에서 오염수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스트리아빈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IAEA 정기총회 각국 대표연설에서 류징 중국 국가원자력기구 부주임은 일본 정부가 처리수라고 부르는 물을 핵오염수라고 지칭한 뒤 중국은 해양 방류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뜻을 다시 한번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 관계자의 효과적인 참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국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로는 강하게 나오는 듯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대표인 일본 원자력위원회 우에사카미스루 위원장은 오염수에 관해 정화한 뒤 추가로 바닷물로 충분히 이석돼 방출되기 때문에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오염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역시나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방은 무의미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황당한 것은 중국산 수산물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대응 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불법 어선들은 지금 후쿠시마까지 진출하여 수산물을 싹쓸이 중입니다. 겉으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발표했지만 불법 어선들의 조업은 막을 수 없었던 것인데요. 일본 니온 게이자이 신문의 최근 보도를 종합해보면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사이 정작 중국 어선은 후쿠시마 앞바다로 대거 몰려가 활발한 조업을 이어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니케이는 세계 3대 어장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들이 끊임없이 조업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8월 원전 처리수 방출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정작 중국 어선의 조업 행태는 이와 모순된다라고 중국 측을 꼬집었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일본 도쿄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의 졸림 특별연구원은 이미 바다에 도달했다면 어업을 하지 말고 해산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왜 같은 바다인데 일본인이 잡은 물고기는 먹을 수 없고 중국인이 잡은 물고기는 먹을 수 있다는 건가? 이게 무슨 논리인가라며 중국 불법 어선들의 행동을 용인하는 중국 당국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어획한 수산물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 중국산으로 바꿔 판매했고 일부 수산물은 수출된 것으로 관측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문제 삼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불법 어선들은 돈에 눈이 어두워 마구잡이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니케이의 이번 보도는 글로벌 피싱워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글로벌 피싱워치는 어선의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신호를 바탕으로 어선의 움직임이나 항적, 조업 상황 등을 분석합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활발하게 조업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 선단은 산둥성 이시시마항, 저장성 후안산항, 후젠성 복주항 등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어선의 위치 정보를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고 원양어업까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정작 이곳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막지 않고 있다 혹은 용인하고 있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중국 어선들이 쓸어간 후쿠시마 앞바다의 수산물은 중국 본토에서 중국산으로 바꿔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중국인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면 분노하겠지만 문제는 일부 수산물이 수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더 철저히 수산물 검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IAEA 의장국으로 선출되며 앞으로 일본은 한국의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이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견제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만 남게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함상욱 주 오스트리아 대사가 지난 16일 오스트리아 빈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IAEA의 제68차 정기총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IAEA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총회에서 35년 만에 의장직을 맡게 된 한국은 앞으로 원자력 분야 선도국으로서 기술협력과 평화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함상욱 대사는 의장 수락 연설에서 1956년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했던 한국이 비약적 성장을 거듭하며 현재 원자로 26기를 운영하는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 국가로 발돋움했다고 밝혔습니다. IAEA 총회는 178개 회원국에서 3,000명 이상의 대표단이 참가하는 최고 정책결정기구인데요. 이사회 논의사안 결정 및 권고, 결의채택, 이사국 선출 등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IAEA 총회 의장 선출은 국제 원자력 분야에서 높아진 한국 위상을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 글로벌 원자력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을 시행하고 있는 지금 과학적 데이터를 통한 꼼꼼한 모니터링을 독려할 것으로 예상돼 일본으로서는 이런 한국이 적잖이 신경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